자, 이제 원가법 끝냈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들어갑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 가장 시간이 적게 걸려요. 지금 이 원가법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재조달 원가, 이론정리 계산. 여기 감가수정도 이론정리 계산 이렇게 있거든요. 정액법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그게 몇 퍼센트 남는지를 빨리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몇 퍼센트를 감가하느냐 이걸 빨리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 비교 방식에서는 이게 항목은 많은 것 같아 보여도요, 사실은 원리는 단 한 가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524쪽에 6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524쪽에 6번.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 기준 시점에 감가 수정액을 묻고 있죠. 524쪽에 6번. 찾으셨어요?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 기준 시점의 감가 수정액은, 자, 우리가 이제 적산가액을 계산할 때 뭐에서 뭐를 뺀다 그랬어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빼잖아요. 지금 얘를 묻고 있죠. 얘를 묻고 있으면 덮어놓고 문제부터 보지 말고 얘를 물으면은 뭐부터 생각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가야 이게 제기를 찾아가지, 덮어놓고 방향망 틀어놓고 가다 보면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와이프 같이. 와이프가 진짜 그래,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어요? 길치라고. 아니, 제가 그 어디 다른 데 데리고 가도 이렇게 가면은 갈림길이 나오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그냥 발길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직원들이 따라가면서 과장님 왼쪽 오른쪽 얘기를 해줘야 된다잖아요. 자기 사무실도 못 찾아가서 밥 먹으러 나와가지고 점심 먹으러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사무실을 못 찾아가서 뒤에서 직원이 과장님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르쳐줘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감가 수정액을 물으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얼마 남는지를 봐야 전체를 몇 등분 해야 되는지 나온다고요. 이게 정액법 감가수정에서는, 정액법 감가수정은 이거잖아요. 자, 이게 생각해봐요. 전체 재조달 원가가 있으면 이거를 매년 감가액을 계산한 후에, 매년 감가액을 계산한 후에 그 지나간 연수만큼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매년 감가액을 계산하려면은 몇 등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100% 전부 다를 몇 분든 해야 되는지, 몇 년, 몇 퍼센트 남으면 남는 거를 몇 등분 해야 되는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내용 연수 만료 시 몇 퍼센트 남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몇 퍼센트를 몇 등분 해야 되는지, 이걸 제일 먼저 봐야 된다고요. 몇 퍼센트를 몇 등분 해야 되냐. 요게 매년 감가예요. 매년 감가. 그리고 몇 년 지났는지를 봐야 돼요. 또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이거예요. 몇 퍼센트를 몇 등분 해야 되느냐, 몇 년 지났느냐. 자, 그럼 이거는 몇 퍼센트를 감가해야 돼요? 90%를 감가해야 되죠. 맞나요? 내용 연수 만료 시 몇 프로 남으니까, 내용 연수 만료 시 10% 남으니까 90%를 몇 등분 해야 돼요? 50등분 해야 되죠. 경제적 내용 연수가 50년짜리니까 50등분 해야 되죠. 맞나요? 요걸, 이게 1년, 매년 감가되는 거예요. 요거 몇 년 지나요? 5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은 10이죠, 10. 이렇게 하면은 암산으로도 돼요. 몇 프로예요? 9%죠, 9%. 요거는 재조달 원가 대비 9%란 뜻이에요. 정률의 9%가 아니고 재조달 원가 대비 9%예요. 그래서 아니지.
맞죠? 9%. 5년간 총 9%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뭐만 곱하면 돼요? 제조달 원가를 곱하기만 하면 돼요. 전체 9%가 떨어지니까. 맞나요? 제조달 원가가 얼마예요? 2억이잖아. 2억에 9% 얼마예요? 1800이 되겠죠? 맞나요? 자, 결국은 여기 이제 제조달 원가만 곱하면 된다. 감가손익할 때는.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요거라고. 몇 퍼센트를 몇 등분해서 몇 년 경과하느냐. 이게 쉽게 되면은 풀면 되고요. 안 되면 패스하면 되는 거고. 됐나요? 나중에 더 연습할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죠?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까지 집어넣으면은 이제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죠. 얘를 계산하라고 하면은 제조달 원가를 계산해서 그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야 되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결국 거기 해설에도 맨 밑에 돼 있죠. 따라서 90%를 50등분해서 5년 누적임으로 2억 원은 제일 앞에 가서 곱해 있지만 뒤 맨 뒤에 곱해도 관계없잖아요. 곱하는 건 맨 뒤에도 관계없어요. 자, 됐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 다시 거래 사례 비교법 가보십시오. 자,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은 자, 거래 사례 비교법. 그 사업이죠, 그 사업이. 그건 비준 가액을 계산하는 거죠. 이 비준 가액을 계산하는 거는, 일단 사례 가격을 찾아야 되죠. 얘하고 비교하려면, 얘가 대상 부동산이고요. 대상의 비준 가액을 계산하려면 사례 가격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죠. 근데 모든 점에서 사례와 대상이 똑같다면 수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사례하고 대상하고 뭔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은 수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 차이 나는 부분이 여기 요거예요. 사실지게. 자, 요거예요. 경우에 따라 이제 면적 비교예요. 다 곱셈으로 수정을 해요. 사정보정치 곱하기 시점수정치 곱하기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차이 나는 항목을 비교하는 거죠. 자, 만약에 사례가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어서 싸게 거래됐다면 정상적으로 거래됐을 경우의 금액으로 바꿔줘야지 않나요? 그죠? 그런 작업을 하는 거를 사정보정한다. 그래, 사정보정. 사정보정. 다음에 얘가 거래된 시점이 두 달 전이에요. 기준 시점으로부터 두 달 전. 그럼 두 달 동안 상황이 변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한다. 변동의 원칙에 따라. 그래서 시점 수정을 해줘야 돼요. 변동의 원칙은 시점 수정, 기준 시점, 이런 거와 관련되는 거죠. 자, 그거 시점 수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통일수급권 할 때,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죠. 근데 사례도 인근 지역에 있다면 같은 지역이잖아요. 사례도 인근 지역에 있다면. 그럴 때에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지역이 있으니까. 저놈이나 이놈이나 가 지역 요인을 공유하니까, 같은 지역이니까. 그때는 예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사 지역의 사례일 수 있잖아요. 유사 지역의 사례일 때는 뭐를 해줘야 돼요? 지역 요인을 비교해줘야 돼요. 그리고 개별요인 비교하고. 이런 비교를 해서 대상 부동산에 뭐를 계산한다? 비중가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례가 어떤 사례라 해야 돼요? 얘하고 비슷한 사례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단어의 뜻은 알아야 돼요. 아까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단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요걸 뭐라고 해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해요, 요거를. 가치 형성 요인은 원래 일찍이잖아요. 일찍인데 일반 요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요거를 이제 가치 형성 요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사례가 어떤 사례? 이 사례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이라 해요. 그런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얘가 뭐가 비슷해야 돼? 이런 요인들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지금 이 물건의 상태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거래사례 비교법도 이 공식 알면은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대신 요 사례는 어떤 사례? 비슷한 사례. 뭐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주형 요인은 같으면 더 좋고. 비슷한,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사실지게 비교를 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뭐라고 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한다. 됐나요? 자, 됐죠? 뜻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사례 선택 기준, 이론은 요거밖에 없어요, 얘는. 이론으로는 얘밖에 없다고, 사례 선택 기준. 사례를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해야 되냐? 요거 보고 선택하라, 이 말이야. 사실지게. 사정 보정 가능하니? 요거 보고 선택해야 돼요. 사례가 특별히 싸게 거래됐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거래됐을 경우에 금액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잖아요. 사정 보정이 안 되면은 사례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가능하니? 이렇게 묻죠? 이건 뭔 소리예요? 사례가 언제 거래됐는지 확인되니? 이 소리예요. 사례가 거래된 시점을 모르면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례가 거래된 시점을 모르면 수정을 못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시점의 유사성도 있어요. 두 달 전에 거래된 거 확인돼. 그러면 일단 사례로 선택할 수 있어. 6개월 전에 사례로 거래된 거 확인돼. 선택할 수 있어. 1년 전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이 돼. 사례로 선택할 수 있다고요. 수정이 가능하니까. 시점이 확인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능한 한 언제 게 좋단 말이에요. 최근 것이 좋다. 가까운 것이 좋다. 됐나요? 확인이 돼야 되고, 시점이. 거래된 시점이 확인이 돼야 되고, 그것도 비슷한 게 더 좋고. 됐나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위치 유사성 하는데요. 위치 유사성. 위치가 비슷해야 돼요. 지역 요인이 비슷해야 돼. 자연 녹지 지역에 공장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기, 제 차가 집이 익산이거든요. 익산. 예, 그 제가 집에서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세종시로 오면 자, 예, 그냥 계속 거의 직접만 하면 돼요. 직접만 하다가 공주 와가지고 이렇게 우회전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와이프가 이 길을 잘 못 찾아요. 사무실만 왔다 갔다. 사무실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혼자 저기 태양까지 갔다 왔다고 막 자랑하더라고. 드디어 이제 벗어났다고. 혼자 거기까지 갔다고. 근데 그 전에 그 혼자 태양까지 가기 전에 운전 좀 해보라고. 그래야 저도 한잔 할 거 아니에요, 술을. 예, 술을 한잔 하고 싶어도 이게 내가 늘 운전을 해야 되니까 하니까 그때 이제 한번 해보라고 거기서 여기까지 이제 핸들을 이제 맡겨놓고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삼양라면 익산 공장이 거기 있어요. 제 5공장이 몇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데 저 공장이 보이길래 옆에 녹지공간도 있고 공업 지역에 있는 공장이 아니고 혼자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루리스 알려드렸죠, 루리스. 그래서 저기가 어떤 지역인가 해서 그 루리스를 검색해서 딱 쳐봤더니만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삼양라면 공장이 자연녹지 지역 안에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요. 자연녹지 지역 안에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게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부터 거기 있을 수 있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 옛날에 그 저기 뭐냐 우리가 70년대인가요? 그때부터 라면 있지 않았나요? 그때부터였으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 당시 아직
별로 없을 때죠. 대도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서울이나 부산이 큰 도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거기에 공장을 지어 놓고 저걸 하는 경우에는 이미 기득권을 인정해서 있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거기에 그 땅이 평가 의뢰가 들어왔어요. 대상 부동산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연 녹지 지역의 공장 용지예요. 자, 그러면 사례를 구할 때 공업 지역의 공장 용지 가져오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지역이 비슷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위치 유사성은 그거예요. 대상이 자연 녹지 지역이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용도일지라도 그게 공업용이든 상업용이든 주거용이든 간에 그럼 사례도 어느 지역에 있어야 돼요? 자연 녹지 지역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슷하지. 안 그러면은 비교가 안 되지. 됐나요? 맞아, 아니에요. 아니라도 맞다고 하세요.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이거는 물적 유사성이에요. 대상이 아파트면 사례도 아파트라야지 연립이나 빌라가 좀 안 돼요. 맞잖아요. 대상이 목조 단독이면은 사례도 목조 단독 이렇게 이게 비슷한 거지. 됐나요?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건 너무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이에요. 계산. 이제 계산과 관련되는 거예요. 사례 선택 기준으로 이건 거의 다 끝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의의는 당연히 읽어야 되고 산식됐고요. 장단점의 장점을 보세요. 장단점의 장점을 보시면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하며,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것 꼭 체크해야 돼요.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하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추적인 평가 방법이에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다음에 단점 보세요. 단점은 두 가지, 디귿과 리을. 자, 이거는 더 다른 방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더 주의하세요. 다른 방식보다 더 주의를 해야 돼. 이거는 가장 중추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디귿의 부동산 경기가 극단적인 호불황의 경우에는 사례 가격의 신뢰도가 약해요. 왜 그러겠어요? 극단적인 호불황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거나 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그 가치를 적절히 반영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좀 단점이 있고요. 다음에 리을 보세요. 리을.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는 점에서 과거 사례 가격이 현재의 시장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합리하다. 뭔 소리요? 이해되세요? 뭔 소리 이게? 네, 그런 거예요. 우리 감정평가의 뜻이 뭐예요? 감정평가의 뜻. 감정평가가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제일 앞에 있어요. 그 감정평가 제일 앞에.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 이거죠. 뭐를 판정해야 돼요? 가치를 판정해야 돼요? 가격을 판정해야 돼요? 가치를 판정해야 돼요. 가치를. 가치를 판정해서 뭐로 나타내야 돼요? 가액으로 나타내야 되죠. 맞아,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치를 판정해야 돼. 가치, 경제적 가치. 그럼 앞에서 가치와 가격 구별했잖아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는 그렇게 얘기한다 안 그랬나요?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려면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확인해야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려면 장래 기대되는 편익 봐야 돼. 그러면은 과거를 봐요, 미래를 봐요. 가치를 판정하려면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게 가치란 말이야. 그럼 어떤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려면은 미래를 봐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보고 경제적 가치 판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 사례 비교법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굉장히 모순이에요, 모순. 아니, 어떻게 경제적 가치,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봐야 되는데 이미 과거에 거래된 놈 보고 그걸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찾냐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모순이죠. 이론적으로 모순이에요. 그럼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누구예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중에서.
수익 방식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수익 방식은 그 물건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예상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가치 정의에 딱 맞아떨어지는 건 뭐예요? 이걸 이론적으로 물을 땐 그렇게 묻는다고요. 가치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은 무슨 방식? 수익 방식. 자, 그런데 문제는 수익 방식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쉬운 일 아니죠.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막 20년, 30년 뒤에 그 수익을 예상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참 맞는데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근데 비교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데 옆에 거 얼마에 거래됐는데 당신 것도 비슷하니까 이 정도 하면 돼요. 이러면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높아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다?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이요. 됐나요? 그게 이제 단점과 장점이에요. 아시겠죠? 장점과 단점. 예, 그거 따로 좀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사례 선택 기준. 저 밑에 사실지게 그대로 있죠? 예,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요 내용이니까. 특히 요거 조심해요. 위치 유사성. 이게. 예, 위치가 비슷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498쪽에 배분법은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498쪽으로 가시면 사실지게는 그냥 요거 설명한 거니까 확인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읽어서. 그건 돌아가서 읽어서 확인하셔야죠. 여기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예, 넘어가야 돼요. 예, 496쪽에 배분법은 예, 조금 더 난이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된 후에 여력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괄호 5번에 사례 부동산의 정상화 있죠. 사례 부동산의 정상화. 자, 여기서부터는 계산이에요. 계산. 요 계산 아는 거예요. 사정 보정 치이 계산, 시점 수정 치이 계산, 지역 요인 비교 치이 계산, 개별 요인 비교 치이 계산이에요. 계산인데 그게 원리가 똑같은데 몇 가지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예, 예를 들어서 저 뒤에 가시면은 529쪽에 가보십시오. 그 14번도 있고요. 넘어가시면은 531쪽에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지금 계산 문제가 많아요. 맞는데 일단 14번하고 16번에 표로 돼 있죠. 표로 돼 있죠. 14번은 두 번째 줄에 뭐를 묻고 있어요? 지역 요인 비교치 이렇게 묻고 있죠. 16번에 뭘 묻고 있어요? 대상 토지 가격을 구하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박스 밑에 개별 요인 분석표 이렇게 돼 있죠. 그 개별 요인 분석표가 오른쪽 페이지에 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4번은 지역 요인 비교치를 묻는 거고 16번은 그 표가 개별 요인 비교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다 양쪽 다 표로 제시되어 있죠. 표로 제시되어 있는 거를 평점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 요인 비교든 개별 요인 비교든 그렇게 표로 제시된 거는 무슨 법? 평점법이라 그래요. 지역 요인 비교든 개별 요인 비교든 그렇게 평점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례를 100으로 기준을 한다면 대상이 90일 수도 있고 또 80일 수도 있고 이게 100이고 110이고 이렇게 숫자가 있잖아요. 비교하는 항목들이 있죠. 이렇게 항목들을 이렇게 나누면 무슨 법? 평점법. 근데 우리 그 14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면은 14번은 격차만 제시가 되어 있죠. 14번은 격차 내역만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14번을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괄호 속에 단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격차 내역은 사례를 뭐로 잡았을 때?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요게 대상이란 얘기잖아요. 100-2 그럼 98이 되겠죠? 여기가 대상이 98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플러스 3 하면 여기는 103, 여기는 100으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 1 하면은 여기는 100으로 잡았을 때 격차 플러스 4라는 얘기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양쪽 사례 대상 이렇게 줬고 여기는 그 차이를 이제 모자란다. 얘가 2% 모자란다. 대상이 2% 모자란다. 얘는 대상이 3% 더 낮다. 대상이 1% 모자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줬든 이렇게 줬든 다 무슨 법이라고요? 평점법. 됐나요? 근데 여기 16번은 14번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은 14번에는 획지 조건이 없어요. 16번에는 획지 조건이 있어요. 요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개별 요인 비교냐 지역 요인 비교냐 요 차이예요. 14번은 표의 항목이 5가지로 돼 있고요. 16번은 표의 항목이 6가지로 돼 있어요. 한 개가 더 있어요. 16번은 표의 항목수를 한번 세보세요. 14번은 항목수가 5개죠. 항목수가 5개잖아요. 근데 16번은 항목수가 6개죠. 그 6개 중에 뭐가 더 있는 거예요? 획지가 더 있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개별 요인, 지역 요인 이런 말을 안 해도 획지 조건이 있으면은 뭐를 비교하는 거고 획지 조건이 있으면은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거고 획지 조건이 없으면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이론적으로 할 때 얘기해요.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근데 계산으로만 하면은 여기서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치 또는 여기 지역 요인 비교치만 하잖아요. 그럼 차이 나는 것만 보면 돼. 차이 나는 것만. 차이 나는 건 여기 네 개가 차이 나잖아요. 여기는 2개밖에 차이가 없죠. 여기 차이 나는 거를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례분의 대상해서 100분의 80 이건 할 필요 없죠. 100분의 110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100분의 80 하면 0.8과 같잖아요. 맞나요? 100분의 80은 0.8, 100분의 110은 1.1. 서로 곱하는 거를 상승식이라 그래요. 이렇게 두 개 곱하는 거를 서로 상 곱할 승이에요. 서로 곱한다. 여기서도 자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보면은 이 원리를 안다면 100분의 98, 100분의 10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이걸 쓸 필요 없이 마이너스 2면은 아 2% 모자라네. 그럼 0.98을 바로 쓰면 돼요. 옆에다가 이건 뭘 바로 쓰면 돼요? 1.03을 바로 쓰면 되겠죠. 얘는 뭘 바로 쓰면 돼요? 0.99 바로 쓰면 되고 요거는 1.04를 바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는 거를 상승식이라 한다고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간단한 거라고. 됐나요? 이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지역 요인 비교치가 나오고 이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개별 요인 비교치가 나오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0.88이 나오겠죠. 이게 개별 요인 비교치. 요 계산하면은 1.039 약 넷째 줄에서 반올림함.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지역 요인 비교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개별 요인 비교치 이렇게 넣고 지역 요인 비교치 이렇게 집어넣고 시점 수정치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동시에 네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복잡하게 묻는 문제는 없어요. 동시에 복잡하게 묻는 문제는 없고 요거는 요것만 대답하면 되잖아요. 요것만 대답하면 되기 때문에 요게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물을 때는 대체로 얘네들이 쉽게 나와요. 전체를 물을 때는. 그러니까 맨 뒤에 가보세요. 맨 뒤에 가시면은 578쪽에
40번 있죠. 578쪽에 40번. 그 이제 감정평가, 거래사례비교법의 평가이기거든요. 묻는 게. 예, 보기에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그 많을 것 같지만 안 많아요. 상승식으로 계산하라고 돼 있죠. 곱하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 5% 열세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열세예요? 대상이 열세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항목을 나누었어요. 그냥 뭉뚱그렸어요. 뭉뚱그렸죠. 이게 항목을 나누는 게 이렇게 나누는 거는 평점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 5% 열세함 이렇게 나오는 거를 종합적 비교법이라 그래요. 이론적으로 종합적 비교법 어떤 게 더 간편해요? 종합적 비교법이 더 간단하죠. 자, 이것도 사례분의 대상입니다.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100이 항상 기준이에요. 누가 열세예요? 대상이 5% 열세죠. 이 소리는 대상 숫자를 5% 바꾸세요. 이 뜻이에요. 대상 숫자를 5% 바꾸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분의 95. 그럼 몇이에요? 0.95. 여기가 0.95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0.95예요. 그럼 지역 요인 보세요. 그 문제 지역 요인. 인근 지역이면 같은 지역이죠. 그럼 여기가 1이다 이 소리예요. 인근 지역이다 그러면 대상 부동산 인근 지역이다 하면 같은 지역이다 이 소리라고. 그럼 1이에요 이 뜻이에요 이거는. 그럼 고위에 그 뭐라고 돼 있어요? 3월 1일부터 8월 9월 1일까지 A씨 주거 지역이 4% 올랐다 그랬죠. 4% 올랐으면은 우리 할증할 때 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1.04를 여기 곱하세요 이 소리예요. 그냥 이런 거는 보세요. 이렇게 가액을 물을 때는 이런 것들이 간단하다고. 개별 요인 비교치, 지역 요인 비교치를 물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더 이상 안 묻는다고요. 그렇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는 출제를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시간 걸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일지를 연습을 좀 해야죠. 그러니까 유형을 파악을 하면 아 이것만 묻거나 이것만 묻거나 하는 건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사정보정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사정보정 요인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1이란 얘기야. 끝난 거야 다 이제. 요 1, 1.04, 1, 1.95. 그 다음에 그 위에, 자, 대상이 3억에 거래돼, 3억에. 사례 가격이 얼마? 3억이 3억. 3억 곱하기. 그 다음에 사례가 몇 제곱미터요? 100제곱미터잖아요. 용도 지역은 제3중 일반 주거 지역이고, 사례가 100제곱미터인데 위에 대상 토지는 같은 용도 지역이고 120이잖아요. 그럼 이건 비교해줘야지. 사례는 100인데 대상은 120이잖아요. 면적이 있다 면적. 이것도 사례분의 대상이에요. 사례가 100이고 대상이 120이니까 100분의 120이면 몇이야? 1.2죠. 됐나요? 그럼 곱하기 하면 돼요. 3 곱하기 104 곱하기 95 곱하기 12 1점 몇, 0점 몇 안 해도 된다고. 3 곱하기 104 곱하기 95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됐나요? 계산기 있으면 두드리면 되잖아요. 시점 수정이죠. 이 시점 수정. 집값 변동률. 사정은 없다 그랬어. 사정. 사정 보정 요인은 없다 그랬잖아. 집값 변동률은 뭐예요? 시점 수정. 3월 1일자 가격을 뭘로 바꿔야 되니까. 9월 1일자 가격으로 바꿔야 되니까. 맞지 않아요. 6개월 동안 지금 4%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시간이 변화된 거잖아. 시점 수정. 됐나요? 변동률법이에요. 변동률법. 이걸 변동률법이라 그래. 변동률. 변동률을 이렇게 하면은 됐어 안 됐어요. 아까 100분의 135 이런 것도 있었죠. 건축비 지수할 때 재조달 원가 할 때 지수가 10년 전 지수가 이거 기준 시점 지수 이렇게 하는 걸 지수법.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를 지수법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1.04% 주는 거는 무슨 법? 변동률법. 그냥 끝이에요. 다른 거 더 이상의 내용이 없어. 됐나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계산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지수법, 변동률법, 평점법, 종합적 비교법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연습하면 돼요,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이런 부분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제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수익하는 법으로 가면 돼요. 여기서는 더 이상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수익하는 법으로 가시기 전에 다만 그 499쪽에 뭐가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단 말이에요. 요 거사비 말고 공시지가 기준법.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는 거죠. 여기에는 사정보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시지개, 시지개. 여기 면적 비교도 없습니다. 면적 비교도 없고, 한다면 기타 요인 비교는 있지만 면적 비교가 없어요. 그냥 시지개 하면 돼요. 네, 요 정도면 돼요. 이거 순서를 물은 문제가 있어요, 뒤에. 500쪽에. 예, 순서를 물, 순서. 자, 이제 501쪽에, 예, 순서는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요, 이거는. 수익 방식 보시면 돼요, 수익 방식. 수익 방식은 뭐 계산하는 거요? 수익가액 계산하는 거죠, 수익가액. 수익 방식은 수익가액 계산하는 거잖아요. 혹시 지금 수익률 계산하는 걸 그랬어요?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액이 있고, 수익분석법에 의한 수익입료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수익환원법, 우리 가격 구하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자, 수익환원법의 개념은 알아야 되죠, 개념. 개념의 기억은 아셔야 됩니다.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순수익을 A, 미래 현금을 B,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환원은 A, 할인은 B. 그래서 순수익은 환원하고 미래 현금 흐름은 할인하는 거죠. 순수익은 뭐 하고요? 환원이율로 환원하고, 또 환원율. 이게 수익가액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직접 환원법이에요, 직접 환원법.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를, 각각의 미래 현금 흐름을 계산해서 할인하는 거. 그래서 이게 수익가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수익가액. 수익가액을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할인현금수지분석법 그래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것도 계산으로. 이런 거는 나오면 패스.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이거 이거 순수익과 하는 요거.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럼 여기도 이론 정리가 요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아까 재조달 원가 이론 정리 1, 2, 3, 감가수정의 이론정리 1, 2, 3, 그리고 계산문제. 여기도 순수익의 이론정리, 환원율의 이론정리. 순수익 계산, 환원율 계산, 수익가액 계산. 그렇게. 그럼 순수익이 뭔가 하면은 순영업소득이에요. 앞에 순영업소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한 거예요, 사실은.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수익 계산할 때, 가유순할 때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게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보통 쉬운 편이에요. 이거는 요 순영업소, 이건 쉽단 말이에요. 관건은 환원율이에요. 결국은 수익환원법에서는 환원율이 문제예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개념은 이제 여러분 보시고, 밑에 직접환원법과 할인현금수지분석법 있죠? 우리는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은 안 보고 직접환원법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근데 직접환원법도 우리는 A의 전통적인 소득환원법, 그걸 위주로 본다고요. B의 잔여환원법은 안 본다고. 됐나요? 잔여환원법은 수익환원법이 뭐 일종에 있다. 토지잔여법 한 적 있죠? 토지잔여법.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제 말도 좀 들어주세요. 책만 열심히 보지 마시고. 토지잔여법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었어요? 수익 배분의 원칙에서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한다 그랬죠? 노동, 자본, 경영,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하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토지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잉여 생산성을 토지한테 남는다. 잉여 생산성의 원리. 그리고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랬다고요. 토지 잔. 그때 초기 수익 배분의 원칙에서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토지 잔여법. 아, 수익 환원법에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있구나. 더 이상 알 필요 없고. 자, 우리 이제 502 쪽으로 넘어가시면 장단점 있죠. 장점에 A를 체크하면 되고요. 장점에 A. 부동산의 가치를 장래 기대 이익의 현재 값이라고 정의하는 경우 이론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중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수익 방식, 수익 환원법이에요. 미래를 보는 거니까. 가치를 판단할 때는 미래를 봐야 되니까. 근데 어렵잖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비교 방식을 많이 쓴다고요. 단점은 됐어요. 넘어가시고요. 순수익이 나오죠. 순수익에 기억할 것 두 가지예요. 의인은 여러분 이제 보셔도 돼요. 의인은 이제 가유순전 할 때 그거니까. 여러분이 체크하실 거는 동그라미 2번에 요건하고 동그라미 4번에 순수익 산정 시 유의할 점이에요. 그 두 가지예요. 순수익은 체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하나는 장래 순수익이고요. 저게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에 순수익 산정 시 유의할 점 있죠. 그게 순수익이 언제 순수익이다? 장래 발생할 순수익, 장래 발생 순수익. 다음에 요거는 안정화된 순수익이, 안정화된 순수익. 요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요건이라고도 있죠. 그 요건이 안정화된 순수익이란 뜻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매년의 순영업소득을 각각 다 계산해야 돼요. 20년이면 20년간, 30년이면 30년간 다 계산해야 돼. 예상을 해야 돼. 엄청 어렵겠죠? 자, 그렇지만 각각 다 계산한다고요. 근데 이 직접 하는 법의 순수익은 앞으로 20년을 운영하더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첫해 것만 계산해. 첫해 것만.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은 계산 따로 안 하고 첫 번째 계산한 금액이 똑같다고 가정을 해버려요. 다 각각 계산 안 하고 첫 번째 금액이 똑같다고 계산을 해버리면 이 첫 번째 연도 금액 계산할 때 어쩌다 한번 들어가는 것이 포함되어버리면 다 포함되어버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계속 포함돼. 그러면 이러면 너무 과대평가가 될 수 있죠. 그런 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어쩌다 발생하는 거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안정화된 순수익. 그걸 안다면 그 요건을 따로 안 외워도 된다고. 어쩌다 발생하는 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이라 해죠. 계속적, 규칙적으로 발생해야 되겠죠. 어쩌다 발생하는 거는 규칙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수익은 안전하고 확실해야 되겠죠. 합리적, 합법적이라 해야 돼. 그래야 안정화된 순수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이제 순수익에서는. 순수익에서는 언제 순수익이다? 장래 순수익이다. 장래 순수익. 그리고 안정화된 순수익이다. 지나간 과거 순수익 하면 돼? 안 돼요? 지나간 과거 순수익 하면 안 되고, 예. 현재 순수익 해도 안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환원율. 자, 환원율이 환원율. 환원율이 뭐냐? 환원율이 뭐예요? 물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환원율이 뭐예요? 물은 뭐라고 대답해? 여러분들 혹시 숙제했나요? 숙제했네. 여기 있네. 잘했네. 숙제 잘했네. 저렇게 카드를 만들라고 저렇게. 만들긴 만드는데 안 해왔네. 만들었으면 이게 여기 생략돼 있다고. 생략. 종합 환원율. 투자론에 한 거라고. 투자론에. 총투자액분에 뭐예요? 총투자액분에. 했잖아 이거. 근데 총투자액은 부동산 가격하고 똑같다고요.
중개사무소에 10억에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이 있어요. 10억에. 그게 바로 뭐야? 가격이죠. 부동산 가격이 10억. 근데 내 돈이 4억밖에 없으면 6억 대출받아야 되죠. 지분 투자액 4억에 저당 투자액 대출받은 거 6억 해서 총 투자액 10억. 총 투자액이 부동산 가액하고 어때요? 똑같지.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 환원율은 앞에서 투자론에서 한 그 환원율이에요. 이거 환원율이 뭐예요? 그럼 이거 대답하면 된다고. 투자론에서 공부한 거 대답하면 돼. 아시겠죠? 이미 배웠다고. 환원율이 뭔지는. 근데 이게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성질이에요. 제가 출제한다면 이거 꼭 묻고 싶어. 근데 이것도 이런 문제가 안 나왔어. 오랫동안. 이런 문제가. 자, 뭔 성질이 있는가 하면, 자, 이거 가유순전의 생각을, 가유순전. 자, 여기 U에서 순 내려올 때 영업 경비를 빼죠. 경비 뺄 때 포함 안 되는 항목, 포함되는 항목, 이런 거 있었죠. 포함 안 되는 항목이 뭐가 있었어요? 감자석이 있었죠. 감이 뭐예요, 감이? 감가상각비가 뜻이 뭐예요? 뭐 때문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고려하죠? 그렇죠. 그렇죠. 건물이 낡아지면서, 건물이 계속 새 거로 있으면은 그걸로 계속 그냥 우려먹으면 되는데, 건물 지을 때 1억이 들어갔어. 예를 들어. 건물 지을 때 1억이 들어갔어. 근데 이게 10년 후면은 건물 가치가 제로가 돼요. 남는 게 없어. 그럼 이 건물을 세놔서 임대료 수입 얻으면 그 임대료 수입에서 건물 낡아지는 만큼을 따로 떼놔야 원금을 회수를 할 거 아니에요. 1억에 10년 동안이면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회수를 한다면 얼마씩 따로 떼놔야 돼요? 천만 원씩 따로 떼놔야죠. 그게 무슨 비용이에요? 감가상각비. 요거는 어디 누구한테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는 비용이에요? 따로 생각하고서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따로 고려해야지 누구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전기요금 무슨 수도 이렇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경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여기서 영업경비 누구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비용을 영업경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업경비는 아니지만 이걸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천만 원이 남았어.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순영업소득이 2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 뭐가 아직 안 빠진 상태? 감가상각비 아직 안 빠진 상태죠. 그러면 이걸 2천만 원을 다 내가 벌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1억에 대한 2천만 원의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예요? 20%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환원율, 환원율. 투자액에 대한 토지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건물만, 건물만 생각해 보세요. 1억에 대해서 2천만 원 벌잖아요. 투자액 1억에 대해서 2천만 원. 이게 뭐예요? 이게 환원율이잖아요. 이게 정확한 수익률이 20%인 거요? 어림 잡은 수익률이 20%인 거요? 어림 잡은 수익률이라고. 우리 어림셈법에서 했잖아요. 어림셈법에서. 이걸 다 20%를 번 거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천만 원이니 10년간 천만 원을 회수를 하면은 요 2천만 원 중에서 천만 원 나누어서 요 천만 원 원금 회수하는 거고 요 천만 원 내, 요게 수익이죠. 맞나요? 2천만 원이 다 버는 게 아니고 요건 따로 떼놔야 되니까 내가 번 건 요것만 버는 거죠. 그러면은 1억에 대한 20%를 요 1억에 대한 요 천만 원 10%와 요 1억에 대한 천만 원 10%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20%는 10% 더하기 20%. 요거를 회수율이라 하고 요걸 수익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본 수익률, 자본 회수율. 요 10%씩 회수해서 10년 가야 100% 다 회수할 거 아니에요. 10%씩. 맞나요? 자, 그러니까 환원율은 다 번 돈이 아니에요. 번 돈이 아니고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다? 수익률과 회수율의 자본 수익률과 뭐의 합으로 되어 있다?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성질이라고. 환원율의 성질입니다.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다?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다. 이 순영업소득은 아직 뭐를 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회수하는 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익률은 얘가 정확한 수익률이에요. 얘는 어린 자본 수익률이고 정확한 수익률은 여기 있다고. 됐나요? 이게 아주 중요한 환원율의 성질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과 토지를 따로 생각해 보면은 건물은 따라 없어지니까 조금 전처럼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로 돼 있어야 되는데 토지는 따라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따라 없어지지 않죠. 무슨 성질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얘는 뭐만 있으면 돼요? 자본 수익률만 있으면 돼요. 자본 회수율이 0이에요. 따라 없어지는 영속성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토지의 경우는. 됐나요? 그리고 이걸 개별 환원율이라고 그래요. 개별. 건물은 건물 환원율, 토지는 토지 환원율.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으면, 건물과 토지가 결합되어 있으면 종합 환원율. 됐나요? 자, 일단 중요한 성질까지 했어요. 뜻과 성질까지. 환원율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503쪽에 의의하고, 그 밑에 공식 외우셔야 돼요. 환원율, 부동산 가격 분의 순수익, 자본 수익률, 자본 회수율 돼 있죠. 자본 수익률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할인율이라고 하죠. 요거 함께 알아두시고요. 수익률은 항상 할인율과 같은 겁니다. 수익률은 항상 할인율과 같아요. 왜냐하면 수익률이라는 게 이 위로 올라갈 때 수익률이잖아요. 반대로 올 때는 할인율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셔서 지금 종류까지 했거든요. 종류에 개별 환원율도 있고 뭐도 있어요? 종합 환원율도 있죠. 그 개별 환원율, 종합 환원율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 니은, 디귿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남아있는 환원율 결정 방법 있죠. 자, 환원율 산정 방법. 자, 요것하고 이제 남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있어요. 자, 요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